예, 여러분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저희들이 예고해드린 대로 안진걸 변희재, 안진걸 소장님과 변희재 대표 모시고 저희들이 토크. 두 분 안녕하십니까? 인사부터 좀 하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두 분 촛불 집회에서 만나셨던가요? 아, 저는 처음 뵙는 걸로 기억을. 촛불 집회에서 안 만났어요. 예, 제가, 아니 처음이에요? 그 좌우합작 촛불 집회는 예. 제가 못 가봤습니다. 아, 좌우합작 촛불 집회. 예, 명성만 듣고 존경하고 존중하고. 저 지방을 가고 있고. 네. 제가 우리 안진걸 소장님은 지금 청계천광. 예, 저희는 청계천광. 중앙을 사수하고 계십니다. 예, 예. 그럼 변희재 대표님은 주로 어느 쪽에 촛불 집회 다니세요? 저희 지금 네. 광주, 대구, 부산, 수원 이렇게 지방을 예. 쭉 돌고 있습니다. 와. 혼자 하시는 건가요? 아니, 김용민 이사장. 아, 김용민 이사장. 네. 아, 같이. 저희는 촛불 태극기 통합 집회라고. 아, 아주 반응이 어떻습니까? 솔직히 반응이라는 게요, 그냥 가보면 그냥 이 우리 선량한 국민들이 윤석열 못 봐주겠다가 막 느껴져요. 막 더 이상 못 봐주겠다. 더 이상 못 봐주겠다.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많이 느끼니까. 예예. 예. 좀 거기서 나오는 발언들은 좀 어떻습니까? 발언 이제 저희 이제 보수 농객이랑 이제 진보 농객이 서로 번갈아 가면서 하는데. 아 예예예. 예, 예. 주로 좀 이 발언은 저 보수 쪽이 더 센 것 같아요. 보수 농객들이. 아, 예, 예. 아 더 세요? 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는 윤석열이 그 중앙지검장 시절 때 뭐 저를 비롯해서 여러 명이 감옥에 끌려갔거든요. 그래요? 윤석열 한동훈에 의해서. 당연하다. 피의자 입장이다 보니까 예, 약간 우리가 좀 톤이 높습니다. 아, 예. 그러시군요. 변 대표님 다행히 저도 이명박 때 감옥 한번 갔다 왔습니다. 아, 그랬어요. 예. 예. 아, 예. 검사들의 행태에 대해서 워낙 잘 아시겠죠. 예, 누구는 감옥에 가고 저는 안 가고 그럼 미안한 너무 죄송한데 예. 다행히 저도 한번 갔다 왔으니까. 근데 이명박 때도 이 주류검사가 윤석열이었어요. 예. 이명박 때도요? 예, 그때도 윤석열이었어요. 예. 예. 왜냐하면 BBK 특검 파견 검사였고요. 예. 그때 거기서 꼬리곰탕 하나 먹고 조사도 안 하고 이명박. 그래요? 예. 그리고 무혐의해주고. 그때 주도한 검사가 당시 수사팀에, 수사팀에 이명박이 간부는 아니 저기 윤석열 대통령 간부는 아니었지만 뭐 차장검사나 평검사였겠구나. 수사를 주도한 그 검사였습니다. 대검 연구원이었기 때문에 예, 뭐 아시겠지만 예. 대검 연구원은 그 당시 박영수 이 백으로 들어가서 이 특검에 파견돼서 쉽게 얘기하면 이제 BBK랑 다스를 면제부를 주고 그걸로 출사한 거죠. 네. 그래서 그 다음에 중요한 사실을 또 얘기해 주시죠.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 이후에 실제로 대검 중수과장 예. 굉장히 그 뭐라 하죠 승진 가도를 달립니다. BBK를 무혐의했던 검사들이. 그러니까 윤석열은 거기서부터 그리고 그때 이제 대장동 사건도 당시에 저축은행 비리 때 박영수가 변론을 맡은 그 사건에 대해서 이게 박영수를 예, 싹 봐주는 일을 합니다. 실제 이건 팩트입니다. 팩트. 아. 봐줬다는 게 팩트인가요? 아, 그럼 왜냐면 네. 그 당사자가 네. 그 저축은행 브로커가 처음에는 혼났는데 1차 조사 때는 맞아. 2차 조사 때는 커피 한 잔 먹고 가라고 해서 갔더니 실제로 커피 한 잔 주고 가라고 하듯 검사했던 게 이게 그분의 네. 진술에 나와 있습니다. 예. 그 변 대표님은 어떻게 해서 김용민 이사장하고 같이 촛불 두 분이 잘 아세요? 아, 저는 부탄주 같이 드신 사이 아니에요? 원래 제가 유명화 박사님하고 10년 전에 이제 종편 토론한테 그때 보수 농객으로 맞아요. 저하고 자주 했어요. 예. 또 그 이전에 저는 예. 2000년 초반 때 제가 안티조선 운동을 해가지고 그래요? 그때 당시 이제 강중만 교수, 진중권, 진중권, 네, 유시민, 이제 김용민은 그때 막내였고. 막내였고. 그렇죠. 그때 알았어요. 이미. 예, 그때. 아. 그래서 안치호선 그 멤버들하고는 아직까지 연이 양문석 멤버들 잘 아니까. 아 그래요? 예. 아유 우리 베니 대표님은 안티조선 때 어마어마한 스타셨고요. 아 그래요? 그 전에 대자보라고 하는 인터넷 매체 때. 그때 저희 참여했었죠. 주필격 아니셨어요? 네. 그때 제가 편집장까지 했었어요. 예, 그러니까 대자보라는 인터넷 매체가 분인데. 지금도 계시는데 당시에 글도 많이 이제 시사 평론도 많이 하실 뿐만 아니라 저희들 어렸을 때 제가 봤는데 영화평 같은 것도 쓰셨어요. 아, 문화평 뭐요? 예, 문화평 대중문화평을 했었어요. 예. 아, 미학을 미학 전공하셨죠? 근데 이제 그 진보 진영 인사들은 그 입에 안 올리는 일종의 뭐랄까 에로티즘 영화 같은 거에 대한 비평도 올리시네요. 아, 이거 에로티즘 영화 또
로 좀 보신 거. 아니 뭐 저는 많이 보지는 않지만 너무 재밌는 거예요. 대자보를 들어가면 변희재 대표님께서 에로티즘 영화에 대한 비평 내놨는데 네. 이 영화는 대단하다. 한국 에로티즘 영화에 뭐 그 굉장히 좀 새로운 기운을 부르는. 그래서 제가 그 영화를 보고 막 그랬다니까요. 그 실제 그때 그 제가 기획 비평 많이 했고 이거 참여연대 그 인터넷 페이지에도 제가 글을 많이 기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 예. 그 장윤선 기자가 소개해가지고 아 장윤선 기자님. 네, 그래서 지금 다시 제가 손잡는 진보사들은요 20년 전에 제 동지들이에요 사실 다. 예, 그 장윤선 제가 99년도 1월달에 참여연대를 갔는데 유시민 선생님이 당시에 이제 참여연대 국제인권센터 사람이 사람에게 하는 잡지가 따로 있었거든요. 거기 예. 편집장. 그다음에 장윤선 기자 지금 요즘에 스픽스라든지 많이 나오는 오마이TV 전 보도국장은 요즘 스픽스TV에 많이 나오시더라고요. 그분은 당시 참여사회 기자였는데 변희재 선생님 글도 이제 실리고 알겠습니다. 그때 그 유명한 탁현민. 탁현민 씨가 개본 기자였어요. 자원봉사자. 아, 오늘 근데 너무 공, 서로 간에 막, 저 칭찬만 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은. 아유, 싸울 일이 없어. 제가 오늘 아니, 이미 지금 예. 온라인에도, 예. 저기 윤석열 퇴진 때까지만 안 변해. 서로 친하게 지내. 이렇게 해놓으셨잖아요. 아, 근데 이제 변희재 대표님 지방 다니시는 촛불 집행이 들었고, 청계광장에 사는 이제, 사실상 예. 그것만, 거의 안진걸 수사님이 주도하시대. 아, 아닙니다. 주동자로 찍히는 거 아니에요? 저는 뭐. 윤석열 대통령 전화 안 저는, 왔어요? 아니, 저는 뭐 윤석열 한동훈한테 찍혀도 상관없고요. 네. 아니, 저는 이번에 한번 감옥 한번 가려고 합니다. 아, 감옥 좋아졌다고. 문제는 없는데, 이명박 대통령 때는 야간 집회가 금지되어 있었었어요. 맞아. 그래서 저희가 감옥을 갖고, 야간 집회를 하고, 대신에 이제 우리 국민들 기본권 신장을 위해서 야간 집회를 금지하는 현행 지시법을 이원이다 해서 이원법률 신반 지청을 했어요. 제 재판부가. 그래요? 예, 그래서 그 사건은 네. 그 할리우드 영화들 보면 누구 대 누구 사건 이렇게 많이 나오잖아요. 네. 국가 대 뭐 션펜 이런 식으로. 그것은 대한민국 정부 대 VS 안진걸 사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게 이원 판결 내에서 지금 우리 국민들께서 저녁에도 평화롭게 자유롭게 이제 집회를 하게 그게 하나 있고 얼마 전에 선거법도 이원 판결 하나 저희도 이끌어냈죠. 그러니까 뭐 선거 기간에 뭐 피켓도 못 들고 현수막도 못 하고 이런 거 유권자들 후보는 다 하는데 유권자는 그것도 역시 대한민국 정부 대 안진걸 사건에서 지금 제가 한 6번 하시지 않았나요? 촛불 대 집회를 아, 현재 이제 7차까지 7차까지 했죠. 토요일날 저희는 청계광장을 사수하고 있고 우리 변희재 대표님하고 김용민 목사님 팀은 또 백은종 대표님도 전국 순례를 하는데 서울의 소리 팀하고 또 달라요. 그 코스가 코스가 달라요? 네, 다르세요. 지금 백은종 대표도 지방을 도는데 뭐 의도적으로 서로 틀리게 가서 그래요? 일단은 좀 국민들이 가까운 집회를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어느 순간에 이제 한번 결집을 해야 되겠죠. 20일 날 다 같이 옵니까? 변희재 대표님? 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이제 아마 그건 진보 쪽 논의에서 모르겠는데 어느 순간에는 모여야 될 것 같거든요. 20일 날 제가 이제 대규모 집회를 하려고 해요. 한번 모일 때가 온 것 같거든요. 그날은 이제 같이 하셔도 좋고 만약 이제 정 같이 하기가 이제 일정이나 여러 상황상 안 된다면 그러면 변 대표님은 제가 연사로 모시는 지금 1차, 7차 때 제가 쭉 집회 인원 전문가잖아요. 한 처음에 한 200여 명. 2200명. 처음 시작할 때. 그 다음에 400여 명. 뭐 이렇게 계속 한 800, 1000. 이렇게 해서 지난주 토요일 날은 아마 제가 이게 뻥이 아닌 게 연인으로 한 5-6천여 명 오셨었어요. 행진할 때 보면 광화문 앞에서 이순신 동상까지 행진 대열이 들어서거든요. 물론 이제 길게 들어서긴 한 거지만 저희는 뭐 옛날 저기 박근혜. 때 그 대기 부대 선생님들이 막 한 5만 모였는데 막 500만 모였다고 하시는 네, 뭐 변희재 대표님이 그러신 건 아닌가? 저는 인원을 그대로 얘기해서 태극기한테 욕 많이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네. 아니, 기본적으로 네. 그 진보 진영 집회 때도 제가 2002년 미선 고 신미선 신효순 그 여중생 참사 때부터 집회 실무를 담당하기 시작했어요. 거의 뭐. 경찰 담당, 언론 담당, 집회론 담당, 이 세 가지 역할이에요. 제가 현장에 파견 나가면. 그래서, 근데, 진보진영에서도 딱 봐도 이제 연인원, 이제 연인원 개념을 써요. 경찰은 딱 현장에 보이는 것만 대충 축소해서 발표를 합니다. 근데 연인원 개념, 그 다음에 인근에서 서성이고 함께 해주는 개념까지 저희는 이제 계산을 하는데,
진보 진영에서도 한 만 명 모였는데 막 10만 모였다고 발표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는 하지 말자, 우리가. 근데 아까 지금 안진걸 소장님이 청계광장을 5, 6천명 정도 파악하신다 그랬는데 네. 그 비슷한 게 저희가 지금 광주, 대구 좀 대도시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네. 한 500명, 600명 왔었는데 네. 수원이 인구가 120만 밖에 안 되는데 네. 지난주가 1200명으로 제가 파악을 했거든요. 수원에서. 예, 예. 네. 아니, 그러면 서울은 분명히 5,000명 정도 예, 맞습니다. 이게 예. 실제 변희재 대표님 말씀 맞는 게 서울의 인원이 늘어나잖아요. 그럼 지역의 인원도 늘어나고 지역의 인원이 늘어나면 서울의 인원도 늘어나요. 왜냐하면 민심이란 게 대한민국 굉장히 그렇지. 좁고 서로 연결을 받기 때문에 제가 수원 집회는 온라인으로 봤는데 딱 저도 눈을 봤을 때 변희재 대표님 생각에는 1,000명. 집회에서 인원이 자꾸만 이렇게 늘어나는 아니 것 지난주는 명백해요. 지난주는 그 날리면 사기극 때문에 확딱 갔어요. 날리면 예 그걸로 아니, 확 돌았어요. 그러니까 예. 조 바이든 대통령은 조 날리면으로 만들고 어? 그 노래 아시죠? 유영아 교수님 뭐요? 봄바람이 바이든 기타 친구요 흩날리는 버커이 예. 돌이 알았어. 이따 클로징 할 때 노래 제가 부탁드릴게요. 그래요? 그래요? 이렇게. 그래요? 너무 이게 유행하고 아... 있더라고요. 아유. 그럼 보수 진영에 계신 분들도 그분들이 이제 윤석열을 찍은 사람들 꽤 되실 거 아니에요? 네. 그분들도 지금 이거 안 된다. 내려와라고 그러는 거예요? 어떤 아니, 일단은 이 윤석열 지금 찍은 사람 중에 절반은 이탈을 했죠. 예, 예. 절반 이탈했기 때문에 지금 뭐 사실 20%가 중후반대 나오는 거고 네. 사실 저는 이번에 날리면 사태로 네. 또 한 절반은 빠져나간다고 생각했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너무 명확한 바이든으로 들리고 지금 이제 각종 분석 버전 오는데 날리면은 드릴 여지가 1%다 0%야 0%.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근데 진짜 놀랍게도 제 동지들이었던 이 보수 이 유튜버 뭐 운동가들이 죽었다 깨도 날리면 드린다고 막 우겨대니까 이 할아버지들이 또 날리면 해서 제가 정말 놀란 게 광주 방송에서 날리면으로 드린다는 사람이 26%라 그래가지고 아, 이거 심각한 거죠, 이거는. 이거는 의견이 다른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건 그렇죠. 의견이 다른, 의견 다른 문제가 아니라. 백태 문제니까. 이건 명확하게 음성학적으로 바이든으로 들리고 있는데, 그걸 날리면으로 듣겠다고 얘기하는 국민이 26%면요. 그걸 만든 거죠, 지금. 아, 이거, 네. 이거 완전 이건 거짓으로 승부할 수 있는 인원이 26%면 전 좀 공포감 느낄 정도로. 예, 예. 예. 이건 다른 문제거든요. 저도, 이거. 저도 다른 의미의 공포감인데, 이제. 사실 우리가 진보, 중도, 보수에 수없이 많은 논쟁을 했지만 정책 논쟁은 굉장히 건강한 논쟁이에요. 맞습니다. 친환경 무상급식을 하냐 마냐 이런 논쟁은 세게 해도 상관없어 우리 사회가. 그런데 팩트가 명확한데 그걸로 논쟁을 하면 우리 한국 사회의 질이 떨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번은 뭐 누가 들어도 바이든이 맞고요. 그다음에 맥락을 보면 더 바이든입니다. 그 윤석열 대통령 거기 현장에서 뻘쭘하게 계속 혼자 있다가 바이든이 이렇게 쭉 쫓아다니잖아요. 처음에 노룩수를 당합니다. 두 번째 사실도 노룩이죠. 혼자 막 뭐 한 20초 이야기합니다. 통역 빼놓고. 근데 바이든이 약간 뭐 불편을 하다가 바이든이 휙 돌아서 갑니다. 맞아. 그때 윤석열 대통령 표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 뻘쭘한 표정으로 주변을 살짝 이렇게 보면서 그리고 내려옵니다. 근데 제가 어렸을 때부터 동네 건달, 동네 양아치 형님들하고 친하거든요. 그래요? 그분들의 행태를 잘 압니다. 자기보다 힘이 센 형님들이나 권력자들 앞에 비굴하게 막 하다가 잘 받아주면 아 역시 저 형님 최고야 하고 합니다. 근데 잘 안 받아들여지는 상황 있잖아요. 우리 후배들이 보기에도 조금 뻘쭘한 상황. 지가 이제 쪽팔린 거지. 예, 쪽팔린 상황이 되면 내려와서 딱 그럽니다. 방금 전까지 비굴하게 막 굴종적으로 형님 막 대표님 하던 사람이 느닷없이 갑자기 야 저 새끼는 말이야 마누라한테 맞고 다니는 사람이야 막 우리 모르는 정보를 이야기해요. 내가 쟤 어렸을 때 코 닦아준 놈이야. 지금 분명 방금이 굴종적으로 우리는 이제 어렸을 때 느낌이 왜 그러지? 근데 그 딱 똑같은 거예요. 방금 바이든한테 쪽팔렸으니까 내려와가지고 야 한국은 1억 달러쯤은 ODA 예산으로 이미 다 배정됐는데 바이든 보니까 60억 달러나 되거든요. 또 미 의회 승인을 요청하고 바이든이 그 전에 이야기를 했어요. 협조를 구한다고. 그러니까 이제 박진하고 네. 김성한 지 부하들한테 너무 뻘쭘하고 그러니까 마침 또 한국 카메라에 저도 있으니까 내가 하나도 쪽팔리지 않았고 오히려 제가 쪽팔린 거야. 그러니까 맥락이 정확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국회가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냐 하면서 이렇게 막 돌이도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참고로 아까 좀, 네. 좀 지나가면서 짚어주셨는데 네. 한국 국회는 예산 승인 필요 없어요. 아, 그거 1억 불은 필요가 없어요. 네, 왜냐하면 외교부가요. 이제 맞아요. 공적 부주 예산, 예산이 한 20억 달러가 돼요. 거기 1억 불 쓰면 되기 때문에 맞아요. 결정 난 거야, 국내에서. 그러니까 예. 국회 승인이 필요하다는 말이 나올 이유가 없는 거죠, 완전히. 예. 그렇죠. 그리고 의회 국회라고 이야기했으니까 한국 국회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국민의힘당 서울시 의원 윤석열 대통령 이종배 씨 같은 미국이 사람. 미국을 콩그레스라고 하는지 국회라고 하는지 잘 모르는 그분은 것 같아. 잘 모르는 분이야. 아는 사람도 많지 않습니다. 예. 그런가요? 그리고 실제 우리나라 국민들 중에도 미국 국회라고 하는 사람 많습니다. 아, 네. 국회의회 큰 그건 차이가 오히려 승인해주면이라는 단어가 매우 중요하죠. 자, 변 대표님 네. 보시기에는 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거짓말로 계속해서 그 이유가 뭐예요? 아니 저는요. 이유는 나 모르겠어 정말. 제 구속영장에 윤석열 중앙지검장이 22가지 범죄 사실인데요. 와. 21가지를 거짓말로 적어놨어요. 아. 제가 놀랐을 정도인데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늘 검사 시절에 툭하면 좀 막히면 조작 날짜로 해왔던 수법들이 있으니까 그냥 버릇대로 아. 우리가 이제 사실 정치와 이제 검찰 영역은 정치는 오픈돼서 하는 거고 검찰은 좀 숨어서 하는 게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오픈돼서 하는 습관이 들어주면은 네. 거짓말을 하더라도 어느 한계를 알 텐데 이 사람들은 항상 밀실에서만 하다 보니까 야 그까짓 거 그냥 난리면으로 해 그러면 난리면으로 만들어 왔겠지 검사 시절에. 그게 저는 이제 단순한 실수나 단순한 정치 오판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할 줄 아는 게 그밖에 없다고 봐요. 날리면 해 하고 자기 밑에 애들한테 얘기해. 늘 그래 왔을 거라는 예. 거고. 예. 그리고 지금 야 날리면 하니까 저 밑에 그 저 그래. 초선들 막 저 배현진 보고 예. 날리면 말리면 막 발리면 막 다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근데 정치 검찰실에는 정말 정치 공작 잘해. 잘한 사람이 그런 거야. 얘 말이야. 얘 말이야. 저 그 범죄 혐의로 만들어. 예, 그렇죠. 그거에 이제 변희 대표님 말씀은 아주 능한 세력이 맞아요. 한국 정치 검찰 역사 검찰 역사상 가장 정치 검찰이고 가장 조폭 검찰이고 실제로 그래서 조작을 아주 잘했어요. 근데 정치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정치 영역은 정치는 조작이 100%가 안 돼요. 정치 검찰은 좁은 세계에서 피의자를 밀실에 가다 놓고 예를 들면 신정아 씨 사건 같은 경우에도 막 닥달해서 구속시키면서 신정아 씨 책에 어떻게 그 여성분이 그런 말을 써놨겠어요. 두 윤검사가 응가라면서 돌아와가지고 내가 오줌을 놓다 얼마나 겁을 주고 막 공작을 하더니 그 신정아 씨 책에 나와요. 실제 그 표현이 시를 했다. 너무 무서워서. 그러니까 근데 그건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리고 이제 검찰 한 몇 명? 수사 몇 명, 그 다음에 상급자 몇 명 이렇게 많은데 정치는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전 배니 대표 말씀이 굉장히 재밌는 게 이번엔 100% 조작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배현진은 새끼도 없었고 그 다음에 날리면도 아니고 말리문으로 들렸다잖아요. 뭐야, 그러니까 자기들끼리도 안 맞아요. 그러니까 안 맞아? 조경태 의원은 느닷없이 와가지고 발리면이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정치 공작 정치검찰실의 정치공작은 소수가 진짜 서너 명이 주도했지만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말이 안 맞는 거예요. 그리고 위에서 오다가 내려가지고 그거 아니야. 아니라고 해. 그러니까 그냥 발리면 날리면 난리가 났고. 근데 지금 윤석열 본인도 지금 대통령실에서 홍보수석이 날리면이라 그랬지 네. 본인은 바이든만 아니라 그럴 뿐 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본인이 얘기하는 거는. 바이든이란 얘기한 기억만 없고 뭔지 모르겠고 이 새끼야라고 한 것도 기억이 없고 이렇게 가니까 아니 말한 당사자도 지금 모르겠다는데 그걸 MBC에다가 허위 보도라고 정정하라고 어제 그 국회 졸개들 쳐들어가는 거 보면은 그러면 당사자가 말한 거를 워딩을 적어와서 이거 왜 조작한 얘기해야 되는데 당사자가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뭘 바꿔달라는 거야 아니 제가 진상조사하라고 했잖아요.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실제 그 사건이 생겨서 막 찌라시도 돌고 영상도 돌고 저도 그날 9시 10시 뭐 이때 많이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진짜 윤석열 정권을 정말 걱정하는 사람들이 두 가지 의견을 대통령 집무실에 전달했더라고요. 뭐 재벌 대기업 쪽의 정보 파트라든지 그래요? 또는 뭐 윤석열을 평소에 싫어하지만 거기서 일하는 친구들이 걱정돼서 애정으로 두 가지 의견이 진짜 전달이 됐어요. 자 하나는 아니 그냥 바로 인정하고 그
하도 국회, 미국 국회든 한국 국회든 행정부가 좋은 일 좀 하려고 해도 앙앙거리는 세력들이 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나도 모르게 좀 짜증나서 생기라고 했고, 그 다음에 조 바이든 대통령 60억 달러 미국에 승인해주면, 승인해주면 우리 한국은 통과란 표현 쓰잖아요. 승인해주면 거의 안 쓰잖아요. 그래서 아이고 승인이 안 될까봐 나를 그래도 40조 달러 만나주셨는데 우방국의 대표가 걱정이 돼서 아이고 내가 이렇게 말했다. 이 의견이 들어간 건 빨리 인정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라. 그러면 대한민국 국민들이 뭐 새끼 정도는 우리가 뭐 짜식 새끼는 평상에 많이 하잖아요. 또 윤석열 대통령이 뭐 이미 이준석 대표한테도 이 새끼 저 새끼 하고 다니까 아이고 이제 말이 험한 분이지 하고 넘어갈 뻔했다는 그게 갔는데 전담됐는데 채택이 안 됐고 두 번째 의견은 이건 진짜 이렇게 말했으면 넘어갈 뻔했을 것 같아요. 다 이야기한 거예요. 뭐 새끼 뭐 바이든 쪽발자인데 뭐냐면 아이고 나는 우리는 다 통과됐는데 아니 한국 국회가 방금 1설이고 2설이 뭐냐면 아유 미국은 승인해 줄 것 같은데 느낌에 근데 지금 나는 영빈관 인사 이번에 걸려가지고 880억 나이가 났는데 그래서 야 국회 새끼들이 내가 방금 말한 1억 통과 안 시켜주면 나는 바이든에게 쪽팔려서 어떡하냐. 그래서 나는이 생략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하면 아니, 실제 우리가 이렇게 길 가다가 말할 때는 주어나 어조사가 생략되거나 발음이 약한 경우 있잖아요. 이 솔로 해도 국민들께서 아 그런 취지였구나 하고 넘어갈 뻔했어요. 바이든을. 근데 이 둘 다 채택이 안 됐잖아요. 두 가지 때문에 채택이 안 돼요. 1. 거기가 왼쪽에는 김건희, 오른쪽에 한동훈 세력이 딱 있어서 아무도 전달이 안 돼요. 전달이 안 된 거예요. 실무진들에게 갔는데 전달이 안 됐고 두 번째 실제로 그런 취지가 아니었던 거예요. 윤석열이. 15시간 동안 그런 전달이 됐다. 아, 나 진짜 바이든 쪽팔릴 걸 욕했는데 그게 뭐가 문제냐? 아, 이래버린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설명 안 나고 하도 문제가 되니까 그러면 난리문이라고 조작을 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아니, 제가 이건 파악을 했어요. 아, 맞을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그 두 가지 의견을 보냈대요. 저한테 그게, 직접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상식적인 판단이거든요. 그냥 바이든 걱정하는데 그냥 한국식으로 좀 세게 있을 뿐이다. 이러고 갔었으면 그렇지. 크게 문제 없을 수도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아니면 진짜 나는 내가 만약에 한국에서 또 1억 달러 부결되면 사실 아까 벤제 대표님 평택 체결했는데 이미 한국 ODA 예산은 통과가 되어 있어요. 1억 달러면 지금 환율로는 한 1,500억 정도잖아요. 네네네. 저희 ODA 예산이 대한민국이 벌써 몇 조를 써요. 이제 국력이 신장되고 돈 예산도 많으니까 그러니까 한국 국회는 승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말 모든 상황을 종합하면 그냥 바이든한테 너무 쪽팔려가지고 본인 그냥 부하들 앞에서 그냥 양아치처럼 아야 바이든 저 새끼 저 국회에서 통과도 못 받는 새끼 저 나 방금 쪽팔리겠는데 너야말로 쪽팔린 거야 임마 요거 그러니까 15시간 동안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가 그렇게 이야기했으니까 다른 해명을 못 한 거야 안 한 거야 그 변 대표님 보시기에는 지금 이런 상황이 도저히 상식적으로 아무것도 이해가 안 되는 이런 상황이 이런 국면이 어떻게 진행될 것 같습니까? 정치적으로. 지금 이제 무리한 한마디로 무리한 싸움을 건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진실의 무기도 지지 않고 그러니까 이제 여론도 어쨌든 한참 밀리는 상황에서 이걸 힘으로 계속 간다. 글쎄요 지금 어제 MBC 같은 경우도 그 국회의원들이 한 10명이 쳐들어갔는데 원래 우리 보수에서 이제 언론하고 싸운다 했을 때 시민사회가 가지 저런 식으로 국회의원이 많이 간 적이 별로 없어요. 시민단체가 가지. 근데 사실은 진실의 무기가 없으니까 힘으로 한번 해보려고 그러다가 지금도 못했는데 저는 만약에 이 싸움 막히잖아요. 예. 그럼 또 하나 공작을 하나 할 거라고 봐요. 이게 막히면은. 아니, 이게 싸움 가다가 이제 코너를 이걸 말고로 하든 이걸 연당하든지 아니, 말씀드린 대로 할 줄 아는 건 조작밖에 없으니까. 뭐 또 하나 공작 조작 하나 사건 해가지고 또 하겠죠 이게 아마 뭐 여러 가지 좀 카드로 보면은 지금 야당 당대표 수사해가지고 난 그것도 지금 조작을 많이 하고 있다고 보는데 막 갑자기 구속을 친다거나 국면 전환을 위해서 또 하나의 공작 사건을 만들 거라고 봅니다. 그 공작 잘하는 사람이 절로 갔잖아요. 아 이번에 경찰국장 김순호 경찰국장 서울 경찰청장 경기 남부청장 경찰청장이 다 바뀌었어요 실제로 그 저희들이 그 윤석열, 김건희 일당, 최은순 일당 고발을 저희들이 쭉 했기 때문에 잘합니다. 네. 중간에 수사책임 다 바뀌어요. 그래서 전부 무혐의예요. 전부 무혐의인데, 방금 변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이른바 이 바이든 사태,
그 막말 사태가 궁지에 몰리니까 갑자기 이재명 대표 관련해서 네이버 등 열몇 군데를 압수했잖아요. 압수수색 영장 이미 받아놓고 날짜를 기다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야 이때다 지금 좀 쳐주자. 그래서 윤석열에게 맹비난 여론을 이재명 또 하자. 실제 그 사건 나오자마자 바로 압수수색하잖아요. 그럼 구속영장 신청하겠네. 아니 저는 변희 대표님의 그 추정이 충분히 근거가 있는 게 사실은 제일 잘하는 게 구속영장이잖아요. 네. 그걸 제일 잘하는 애들 아닙니까? 그 카드 쓰겠죠. 압수수색도 잘하더라. 압수수색하고 압수수색은 법원에서 웬만하면 네. 많이 발부를 해줍니다. 네. 그러니까 계속 한동훈이가 이놈이 진짜 나쁜 놈인 게 계속 너무 과잉수사라 그러면 자기는 관여 안 한다고 하고 수원지검 지금 수사 책임자를 교체했잖아요. 지 측근으로 윤석열 한동훈 말 제일 잘하는 사람 측근하고 원래 자기 측근인데 이놈들이 측근 중에도 지금 자기들 말 안 듣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렇겠지 당연히. 네, 왜냐하면 이 정권 유한한데 네, 유한하고 본인들이 해보니까 아니다 싶으니까 소극적인 거예요. 그래서 감사로 보내버렸잖아요. 그렇게 수사지를 지금 불법적으로 하는 건데 압수수색영장 이야기도 이러면 법원이 다 판단해서 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압수수색영장은 발부가 쉽게 됩니다. 이건 인신구속이 아니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그냥 사무실 쳐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민주당 법원에서도 그것은 가서 진상을 파괴하라는 취지로 자주 줍니다. 근데 인신구속은 쉽게 안 해주는데 문제는 변희 대표님 말씀 진짜 맞다. 저는 이재명 대표한테 구속영장 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떨어져도 상관없어요. 영장 승인 안 돼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그 자체로 한 뉴스 일주일 난 뉴스가 이제 윤석열 군기 몰릴 때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 청구 일주일 내내 인구 해자되고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검찰 구속영장 청구했으면 뭐 문제가 있겠지. 그렇지, 우리 국민들 그렇지. 착하세요 진짜로. 그리고 만약에 영장 발부되면 구속 발부되면 정치 공작 성공이요. 실패해도 성공이에요. 왜? 일주일간 이슈를 그걸로 먹고. 근데 이, 안희거 소장님도 잘 아시겠지만요. 요 윤석열 패거리들은요. 구속영장 발부하면 이제 한번 이제 기각되잖아요. 네. 또 해요? 또 해요. 합니다. 또 합니다. 예. 될 때까지 해요, 될 때까지. 될 때까지 해요. 예. 그러니까 예. 판사를 협박하는 거야. 예. 협박하는 거지. 넌 이래도 안 해줘. 그리고 제 구속영장 때도 예. 검사가 3명이 들어왔는데, 근데 보니까 검사는 10명 들어올 때도 있다 그러더만. 그러니까 구속영장이라는 게 법리를 숭배해야 되는데 윤석열 패거리들은 쪽수로 예. 검사를 많이 집어넣어서 10명이 쫙 앉아있으면 예. 일단 판사 입장에서는 아, 검찰이 이렇게까지 하면은 그냥 발부해주는 거거든요. 판사들도 예. 겁이 좀 많죠. 겁도 많고 예. 그, 예. 그 수법을 쓰니까 난 이재명 대표의 영장이 한번 기각돼도 한, 최소한 3번은 칠 거야. 맞아. 예, 그, 맞습니다. 이제 이 한국의 이 판사 검사 문화를 좀 알아야 되는데 일단 연수원 동기 지금 로스쿨이 예전에 사법시험, 이제 그 자들은 사법시험 출신들이잖아요. 그래도 사실을 같이 고생했다는. 동료의식과 그리고 이 힘든, 대한민국 가장 어려운 사실을 통과했다는 엘리트의식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수원 동기, 대부분 서울대 법대도 뭐 경기고 이렇게 엮여있는 연줄의식도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방금 변호사님 말씀 잘했는데 검사들은 정치검찰이 많아요. 판사는 정치판사는 상당히 적긴 한데 소심합니다. 그리고 저놈들이 저렇게 별건수까지 싹 영장 청구하고 또 인해준수로 들어온단 말이죠. 막 세 명 다섯 명. 아이고 이거 안 해주면 네, 연수원 뭐 선후배 사이에서도 좀 문제 될 것 같고 나중에 또 돈 버는 데 문제 있을 것 같고 판사 수사 안면도 그리고 이제 속으로 나도 저렇게 언제 한번 틀리면 그렇지 나도 뒤질 것 같은데 하면서 적당히 처음에는 조금 이렇게 견제를 하다가도 안 되겠다 그냥 예 그래 네 마음대로 해라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한테 건 게 성남 FC 쌍방울 계속 뭐 제수사 들어가고 지금 뭐. 이 제일 현재 이제 근접해 가는 게 네. 성남 FC에서 기업들을 치잖아요. 그럼 기업들한테 기업들은 지금까지는 나는 정당하게 홍보 냈다 그러는데 이제 기업들에게 진술을 바꾸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원래 1년 전에 무혐의가 다시 기소 의견을 바뀐 게 두산의 진술을 바꿔버렸거든요. 맞아요. 뇌물 맞다라고 했던지 아니면 뭐 협박받았다 했던지. 근데 이제 네이버 차병원은 또 무혐의라고 그랬는데 여기를 압수했다는 얘기는 네이버 차병원 또 진술을 바꾸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진술 바꾸면요. 일단 기업부터 구속을 시켜버린 수가 있어요. 무슨 수를 써가지고 이제 뇌물이 맞다고 진술 받아내면은 뇌물 공여죄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기업인을 구속을 시키려 놓으면은 야, 준 놈만 구속시키고 왜 받은 놈은 이러면 이게 사실은 그 케이지남 유진한테 박 대통령하고 예. 이재용 부장 때 썼던 그 수법 똑같은데 그래서 그 순서 그대로 가는 것처럼 보여요, 저는 지금. 네. 예. 이제
그 대기업들을 압박을 합니다. 압수수색도 했잖아요. 대기업 압수수색 하면은 예. 그거 외에도 다른 게 많아요. 딴 거 터는 거죠. 100번도 걸립니다. 그러면 야야 너 임마 너도 뒤지고 회사도 죽어. 그냥 진술 하나 해. 아, 편안하게. 편안하게. 아 이재명 쪽에서 돈 좀 우리 좀 성내피 살려서 정치적으로 좀 성공하려고 보내달라고 했고 우리도 이 포괄적 뇌물죄는 구체적인 청탁이 없어도요. 대법 판례의 포괄적 뇌물죄는 뭐냐면 보험 차원에서만 줘도 그러니까 유용하라는 권력자한테 내가 잘 보이려고 평소에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막 달란줌도 모시고 가고 돈도 좀 넣어드리고 뭐 청탁 안 했어. 그래도 아, 저분이 워낙 힘이 세서 언젠가 날 도와줄지 모른다라는 막연한 보험성 뇌물도 포괄적 뇌물죄에 해당합니다. 아니, 뭐, 안수님 네. 어떻게 잘 하세요? 네, 저 변희 대표님 미학을 전공했지만 네. 저 나름대로 법학을 전공했습니다. 근데, 그래요? 그래서 그런 취지를 나오면 진짜 변희 대표 실제 이제 공여자를 구속시키잖아요? 그러면 법리상 판사들 입장에서도 다른 사람은 구속 안 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갈 가능성이 높으니 때문에 그 우리가 이 윤석열 퇴진 집회도 매우 중요하고요. 나쁜 짓 못하게 저지하는 의미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윤석열 퇴진에 동의하는 모든 세력들이 약간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대동단결도 필요하고, 그럼 야당들도 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아니, 저는 갑자기 그런 생각이 나더라고. 과거에 전두환이가 광주 민주항쟁을 광주 폭동이라고 그랬잖아요. 완전히 언론들은 거짓말 친 거 아니야. 나중에 뽀로로 해놨지만은. 야, 이게 진짜 말씀하신 대로 이 전국이 어떻게 갈지 모르겠네요. 이게 진짜 할 수 있는 모든 조작과 할 수 있는 모든 공안연수법은 다 쓰겠죠. 그러니까 뭐 이제 우리가 이제 폭도로 몰릴 수도 있죠. 네, 네. 어느 순간에 어느 순간에 말한 거 몇 마디 잘못해가지고 집회 이제. 나가서 얘기하고 예. 뭐 아니 MBC 그냥 사실 보도는 MBC도 지금 죽이려고 하는데 집회에서는 좀 더 거친 표현이 많으니까 뭐 세게 얘기하면은 야 이거 뭐 내란 예. 내란 음모다 이래가지고 명예훼손이다 뭐 별짓을 다 내란 음모까지 가겠구나 국가보안법 아닌가? 저는 이번에 그래서 변희 대표님 진영에서도 좀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저는 이번에 네. 처음에는 주말 사이에 좀 웃겼어요. 너무 웃기잖아요. 그래서 막 노래도 부르고 봄바람이 바이든 흔들리는 벚꽃잎이 노래도 부르고 막 웃겼어요. 근데 일요일 밤부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네. 겁이 나더라고요. 이 정권이 어떤 짓을 할지 모르겠다. 명백히 외신도 본인들이 기사를 썼잖아요. 바이든한테 또 미국 국회를 욕했다. 외신 기자들이 함부로 쓰겠어요? 당연히 한국인 직원이나 한국인 지인들 또는 한국인 아르바이트 전문가들한테 실제 어떻게 들리냐 번역을 해달라고 했더니 다 100% 그 유명한 그 사실 보도를 중시하는 그 외신들이 다 한국인 협력자들이 다 국회 새끼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 이렇게 쪽팔려서 다 말해준 거예요. 그리고 외신도 다 그렇게 보도를 한 거거든요. 뭐 논란이 아니라 실제 그렇게 보도했다는 거예요. 그냥. 네네. 근데 그걸 조작하잖아요. 저는 진짜 걱정되는 게 제2의 북풍 같은 것도 이렇게 해서 마치 국지전이라도 이렇게 해가지고 그 얘기가 나오는 아니 걱정이 돼요. 또는 뭐 베니 대표님 말한 것처럼 선량한 국민들 내란범으로 몬다거나 사건을 조작한다거나 이런 것을 서슴지 않고 할 수 있는 세력이란 말이죠. 맞아 저희 김준영 전 국립외교원장이 나왔는데 그분 국제정치 그분도 그런 걱정을 하고 김병주 의원도 나왔었는데 네. 김병주 의원도 마치 그 당시에 저 누굽니까? 저 문재인 정부 때 김정은과 트럼프 관계 그런 분위기가 있다라는 거고 오늘 아 내일이죠 한미일 그 잠수함 훈련을 해서 네. 예, 갖고 충분히가 지금 또 뭐죠? 역 아시죠? CNN 하고 인터뷰에서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죠? 네. 근데 저는 제가 받은 느낌은 이제 그런 분은 주로 공안이 하는데 이 사람들은 특수부 출신들여가지고 아, 그쪽은 좀 약할 거고 아. 네, 국내 조작에 능하는 사람들이요. 대북 조작은 네. 좀 약하고 국조에 약하고 현 대표님 저렇게 말씀 그나마 다행이네. 왜냐하면 대북 조작은 네. 자칫 잘못하면 전쟁이 날 수가 있잖아요. 그쪽에는 워낙에 경험이 없고 그쵸, 네, 국내 기업인들, 민간인들 잡는 데 1억이 난 사람들이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알겠습니다. 윤석열 한동훈 일당은 공안부도 싫어해요. 지들이 특수부로서 공안부도 우습게 알고 아, 공안부에서도 한때 지들이 잘났는데 요즘 특수부 세장됐다고 공안부에서도 특수부를 싫어하니까 그래요. 뭐 대북 조작은 제발 약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이 전쟁 나는 조작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변희 대표는 안진걸 같은 사람이 감옥 한번 가면 아니 뭐 그냥 우리만 좀 쉬었다 오면 되는데 전쟁은 그냥 미 국무부 시뮬레이션에도 한국에서는 한국 전쟁이 또 생기면 30분 만에 몇 백만이 죽는 그리고 뭐 하루면 몇 천만이 죽습니다. 절대 안 됩니다. 아까 하나 그 외신에서 지금 아까 이 대통령실의 명분은 MBC가 조작해서 이 한미 관계 파탄 내려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워싱턴 포스트하고 팍스 뉴스하고 CBS 등등 보도한 데다가 정정 부착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그걸 왜 못 하고 있냐면요. 한국인 기자 한국어 통역자가 있어요. 네. 네. 그게 문제가 아니고 바이든은 들려요. 미국 기자들도. 네. 한국말은 다 못 알아듣는데 아, 바이든 들어서 제가 테스트를 해보니까 바이든이 B인데 윤석열은 B로 발음했다. V로. 그것까지 듣는 거야, 제 미국 기자들은. 그런 상황이니까 이거를 말리면이라고 보내는 순간에 국제 망신살일 것이니까. 실제, 저도 그 이야기 들었어요. 외신 기자들이 들어보고, 예. 일단 나머지는 한국인 협력, 한국인 직원께 번역을 부탁했지만, 통역을. 네. 바이든은. 더 잘 듣지? 영어권 기자들이. 더 잘 들어. 이건 바이든이라 했네. 그렇지. B하고 L은 너무 차이가 나잖아요. 발리면이면 몰라. 발리면 처음부터 발리면이라 그랬으면 그렇지. 아, 발리면? 어 그래. 반 무슨 반디 발리면 뭐 이랬을 텐데. 오 바이든. 근데 센 바이든이 아니라 약한 바이든 이렇게 된 거잖아요. 왜냐하면 졌다가 지가 폼내다가 하니까 바이든. 그 어제 이재명 이제 국회의원이죠. 의원 된 다음에 야당 대표가 된 다음에 처음으로 교수단체 대표 연설을 했습니다. 변 대표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통상적인 야당 대표의 연설치고는 너무 수위가 낮았다고 보고 아, 낮았다. 특히 또 최근 이 상황으로 볼 때는 너무 낮았어요. 낮아도. 예. 원래 야당 당대표가 한번 교섭단체 연설 들어가면요. 일단 항의가 막 터져 나오고 막 들이받고 막 난리가 나야 되거든요. 그리고 대통령실에서 유감 표명하고 조용했어요. 예, 너무 수위가 낮았다고 봐요. 저는 좀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아, 그래요? 예, 왜냐하면 지금 어쨌든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표 지지층이 좀 거리로 나오는 상황 아닙니까? 못 참겠다고. 그렇죠, 더군다나 날리면 이거 거의 공작 수준이잖아요. 이게 나왔는데 그런 말은 안 했다는 거는 좀 제가 볼 땐 약간 좀 아쉬울 것 같아요. 그래요? 예. 예. 이재명 대표가 이제 하도 뭐 쌈딱 힘이도 있고 시달리니까 이번 데뷔전은 아주 부드럽게 한 것 같아요. 저도 좀 아쉽습니다. 아, 그래요? 이해는 되고요. 왜냐면 맨 싸운다. 쌈딱이다. 또 트러블 메이커다 이러니까 굉장히 부드럽게 외교 참사에 대한 진상 규명 정도만 언급하고 나머지는 이제 민생, 경제, 복지 이슈, 이제 기본 사회. 근데 이제 윤석열은 비교는 되더라고요. 윤석열은 세계 정상들도 전혀 이야기하는 자유만 막 몇십 번씩 이야기하고 다니잖아요. 그게 이 윤석열이 말하는 자유라는 게 냉전 반공식 자유인데 네. 다른 나라에서도 지금 안 통하는 거거든요. 세계가 다 미래로 지금 그 다음에 참여한 지금의 현안들, 뭐 양극화나 기후위기 뭐 이런 거로 가는데 또는 러시아 그런 전혀 그런 언급이 없으니까 그보다는 옷이 낫다. 그리고 어쨌든 민생경제 복지를 야당 대표라도 챙기는 모양새는 좋았다는데 저도 변 대표님처럼 이번 그 거짓말 제2 오터게이트 사건이라고 규정해줘야 돼요. 이재명 대표께서. 그렇지, 그렇지. 이건 오터게이트 더하다. 닉슨은 처음에 도청했다가 거짓말하다 참여했지만 지금 윤석열은 일종의 제일 단계 나쁜 짓 했어. 두 번째 거짓말했어. 세 번째 요걸 주장하는 사람들 지금 구속시키려고 그러잖아요. 닉슨은 그 짓까지는 안 했어요. 이게 그렇지. 닉슨보다 더 심각해요. 지금 MBC를 죽이려고 그러고 구속시키려고 그러고 오늘 고발도 한다는 거 아니야. 이미 자기들이 좋아하는 극우단 동원에서 고발도 했고 이번에 또 오늘 고발한다는 건 정치검찰 통해서 구속시키겠다는 거예요. 옛날에 정현주 사장 구속영장 청구하고 PD수첩 구속영장 청구한 것처럼 그다음에 이제 추석 욕이 나오면 쳐들어가서 강제 구인할 거예요. 이건 닉슨보다 더 나쁜 짓이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이재명 대표 좀 지적을 해줬어야 된다 아쉽더라고요. 네. 저는 뭐 다른 자리에서 반드시 그 지적을 해줘야 된다. 사실 대통령의 거짓말이 뇌물 먹는 것보다 훨씬 위험한 게 거짓말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거짓말로 권력을 작동시켜버리면은 조작과 누명을 씌워가지고 실제로 민간인을 그냥 다 쓸어버리니까 네. 그래서 대통령 거짓말은 뇌물먹음보다 더 위험해서 맞아요. 닉슨도 그것 때문에 날아갔는데 네. 지금 닉슨 선을 넘어갔죠? 넘어갔죠. 선이 넘어갔어요. 대통령의 거짓말로 지금 기자들 몇 명 구속될지 모르고 이게 원칙적으로 따지면요. 지금 저 사람들은 얘기는
한미동맹을 파괴하기 위해서 날리면 바이든으로 조작한 세력들잖아요, 우리가? 네. 그럼 잡아넣어야 되는 게 맞아, 그 논리가 맞으면은. 네, 맞습니다. 네. 싹 속시켜야 돼, 바이든 네, 얘기하는 사람들은. 네. 여기까지 가버리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국민 70%께서 여론을 바이든도 안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MBC를 공격하는 거잖아요. 지금 왜냐하면 MBC가 조작했다라는 프레임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자막을 조작했다. 예, 자막 조작했다. 그래서 그냥 안 끝나요. 구속영장 청구하고 아마 분명히 정치검찰 엄청나게 수사할 겁니다. 일단은 압수수색 먼저 할 겁니다. 왜냐면 아까 쉽게 나오니까 압수수색 해가지고 이제 기자들 컴퓨터하고 이제 스마트폰 압수하잖아요. 그럼 일단은 민주당하고 통화한 내용 한두 개 나올 거 아닙니까? 그치. 그럼 그거 대서특필하고 컴퓨터는 이것도 손에만 들어가면요. 그냥 다 주자 이게 다 주자. 뭐 제가 걸려있는 저 최소한 태블릿 PC부터 저 정경심 예, PC부터 해가지고요. 저것만 가지면은 그냥 이제 마음대로 해버리기 때문에 사실은 MBC는 압수수색부터 막아야 돼요. 그 실제로 저 아마 기자고 노조들이 맞겠죠. 예. 그 TV 조선이 압수당할 뻔했을 때 채널 A도 아, 기자 다 막았어요. 50명 막았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MBC는 일단 압수수색으로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뺏기는 순간에 끝나는 거예요. 그럼 무조건 막아야 되는 겁니다. 예. 엄청난 싸움이 시작된 거예요. 예. 지금. 근데 너무 안타까운 게 지금 세계적인 현안이나 대한민국의 그 고물가, 고유가, 고금리, 네, 뭐 보안율, 네, 주가 폭락, 코인 폭락 지금 이런 이슈를 해도 모자랄 판에. 윤석열 세력은 지금 정치 공작에만 매달려 있으니까 결국 이 피해는 우리 국민들, 우리 결에만 당하는 건 저는 그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마지막으로 어제 그 대표 연설에서 뭐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했지만 정책적인 얘기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기본이 있는 사회라든가 어떤 삶에 대한 문제 네, 이런 것도 좀 마지막으로 좀 짚어주시고 저는 현재로서는 그래요. 현재로서는 윤석열 정권의 폭주가 결국 귀결되는 거는 지금 환율 폭등을 못 막고 있거든요. 환율 폭등은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금리 폭등으로 이어져 버리고 네, 자영업자들이 너무 대출을 많이 받았지 예, 않습니까? 코로나 이후로. 네. 그리고 이제 영끌들이 또 집을 또 대출 많이 샀지 않습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서민 경제가 막 무너져 가는데 윤석열 정권의 폭주는 거기서 이제 안타깝지만 서민들의 삶이 완전 파괴되는 상황에서 자동 걸릴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거는 저렇게 지금 남 죽이려고 달려드는데 실제로 국가 경제가 다 죽어가고 있거든요, 이거 밑에. 그럼 저거 내팽겨쳤다가 저거 이제 뭐, 모든 지금 전문가들이 얼마 안 남았다 그런 얘기가 터지는 거.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모르겠어. 난 이재명 대표가 그 기본 경제 설계는 좀 한가한 얘기로 들려요. 예, 지금 당장 지금 거, 당장 뭐 파멸이 올 상황인데, 예, 거기에 대해서도 좀 세게 좀 주장할 필요 없다 생각합니다. 네, 아, 정말 좋은 지적이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종의 야당 대표로서 수권 능력이 있는 청사진을 제시했다라는 평가를 많이 받더라고요. 그렇죠, 마치 대통령 연설 같았다는 맞아. 지적도 일부 있었어요. 근데 저도 곧 좋긴 한데 방금 이제 이 조 날리면 사태에 대한 네, 강한 응급이 필요했다는 거하고 두 번째 지금 당장 민생경제 위기에 대한 훨씬 더 이야기를 많이 했어야 돼요. 그냥 뭐, 관련 법률을 예, 많이 했어야 하기는 예, 네, 했는데 그러니까 더 세게 더 자세하게 했어야 돼요. 지금 국민들의 삶이 어떻고 지금 경제 환경이 어떻고 그다음에 고물가, 고유가, 고금리, 뭐 고환율로 인한 폐해가 어떻고 그래서 지금 이러면 대통령이 비상경제 명령이라도 내려야 될 정도로 심각한 거예요. 네. 지금 왜냐면 지금 서민들이 청년들 서민들이 무일푼 챌린지를 한다니까요. 무지출 챌린지를. 왜냐하면 지금 각자 도생 국면이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스태그플레이션 같은 느낌이 드니까 네, 돈 안 쓰고 버티니 당연히 자영업자들 제가 어제도 뭐 동네 식당 가고 그랬는데 예, 코로나 때보다 더 힘들다는 이야기를 하세요. 서슴차. 아, 그런 얘기가 예, 나와요? 코로나 때보다 더 힘들다. 아, 코로나 때보다 손님들이 더 안 온다. 왜? 더 하나? 지금 이제 원래 코로나 때도 버틴 게 주식이었대요. 그분들 설명에. 아, 돈은 네, 없어도 주식이 떨어져. 주식이 버텨주니까 이러면 뭐 팔아서도 좀 돈 좀 벌고 왔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뭐 대기업 주변에서 제가 어제 갔는데 지금 대기업 직원들이 주식 폭락해갖고 일제 안 온다는 거예요. 물가가 올라가서 안 온 것도 있지만 심각한 거예요. 코로나도 어렵단 말이 나오면 예,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에서는 조금 더 바짝 더 이 유승민 의원이 일단 잘 짚었는데 지금 분명히 이거 미국 가기 전에는 미국하고 스와핑 체결한다 간다 그랬어요. 통화 스와핑 그 얘기가 사라졌어요. 미국 가서 욕이 예, 나고 왔지 않습니까?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이제 대통령실에서는 아 스와핑 할 정도로 그렇게 환율 위기가 아니다. 추경호 이렇게 하는 거야. 추경호 이렇게 했지.
이것도 사기를 치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것도 다 잡아줬어야지. 그러니까. 당장 미국 다시 가가지고 스와핑 체결해 와라 한다던가. 모든 게 사기잖아요. 한미정상회담 하기로 했다. 한일정상회담 흔쾌하기로 했다는데. 아유, 그 스톡. 난 살다 살다 외교를 스토커 수준으로 하는 사람은 처음 봤어요. 졸졸졸 따라다녀. 제발 만나달라. 제발 만나달라. 아이고. 그리고 뻘쭘하니까 아, 지 쪽팔린 걸, 그, 지가 쪽팔린 걸 가지고 그냥 바이든 욕이 나오고, 아이고. 아니, 기시다 쪽에서는 이제 안 하려고, 원래 외교가 하려면은 중간지에서 만나야 되는데, 너 지금 내가 행사하는 이곳에 뛰어올 수 있냐? 오지 말란 얘기인데? 그렇죠. 그, 갔어. 보통은 그러면 그러잖아요. 오지 말란 얘기도 아니, 갔어. 우리끼리도 그러잖아요. 뭐 만날 때. 한 중간쯤에서 보면 어때 했는데, 아니야, 나 너무 바쁘니까 네가 와, 그러면. 어. 저도 그러잖아요. 아니, 아, 그러면 다음에 다 봅시다. 오늘 만나고 싶어하는 제 마음만 알아서 이러고 끊잖아요. 가버렸잖아요. 혼자. 깜짝 놀란 거예요. 네, 배석도 없이 가가지고 사진도 일본 기자가 찍어놓은 거 하나 올라. 기시다 총리는 30분 동안 한 마디도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한 마디도 안 했대. 네. 하고 싶은 일 다 떠들어 봐라. 그래놓고 이제 아사에다 흘려서 내가 만나줬으니까 다음번에 선물 가져오라고 이제 이렇게 돼서 사실은. 날리면 사태로 하나 윤석열 대통령이 효과 본 건요. 그 수많은 외교 실적이 덮였어요. 네. 사실 아니 그 성과가 네. 네. 그 성과가 지금 날리면 누르고 네, 가지고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그 효과도 노리고 날리면 공작을 했을 겁니다. 다 네. 덮였어요. 영국 여왕 왜 조문 못 했는지, 왜 통화 수합을 못 했는지 다 감춰졌잖아요, 지금. 그래. 아, 큰 성과네. 어?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그 영국 여왕 참배를 못한 것 관련해서 이제 천공과 김건희 커넥션이 많이 나왔잖아요. 이게 네. 제도 언론까지 보도를 할 정도였으니까. 예, 그런 게 다 묻혔죠. 오늘 첫 방송인데요. 안변의 그 내용이 괜찮습니까? 안진걸과 변희재 안변의. 예. 아 형아 아니 우리 저기 유영아 교수님께서 안변유로 하시죠. 안변유? 안변의유. 아유 나는 늦지 마세요. 두 분 마세요. 근데 변희재 대표님께 이제 네. 많은 분들이 궁금하시니까. 네. 저희들보다 오히려 이제 윤석열 타도지는 네. 확실하신 것 같고. 근데 이렇게 그 김용민 목사님이라든지 이렇게 쭉 진보 중도 분들도 만나다 보니까 오히려 정책적으로도 조금 더 그 베네 대표님 지금 오딩을 보면 정책적으로 이제 예전에는 이제 보수 인사로 분류됐지만 원래 베네 대표님은 진보 또 계속 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성향이 있으시니까 예, 그쪽에 대한 이해도가 좀 있죠. 약간 좀 예. 그러니까 진보 본능이 좀 정책이라는 이런 거에 대해서도 DNA가 좀 있으시다, 깨어나신 것 같은 느낌도 들던데 많이 좀 이제 좀 중간에서 보려는 좀 노력을 많이 해요. 아, 내가 과거에 그러니까, 보수 때 예, 주장했던 예. 부분들이 맞는 얘기일까. 왜냐하면 내가 신뢰했던 보수 사람들이 저렇게 거짓말하고 윤석열을 줄 서는 걸 보면서 그 사람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잖아요. 이렇게 하면은 그렇죠, 그러니까 예. 이제 좀 객관적으로 한 발 떨어서 보자는 거에서 예. 모든 것들을 현대사 문제부터 정책 문제들을 다시 네. 검토를 하고 오, 있습니다. 그렇죠. 아, 그러니까 저는 알겠습니다. 그런 태도가 좀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저도 가끔 진짜 그런 고민을 하거든요. 쭉 제가 주장했던 것들이 맞나. 그렇지. 우리는 성찰할 부분이 없나. 네. 진짜 반성도 해보거든요. 그게 정책적인 면이든 뭐 세계에 대한 인식이든. 근데 변호사님 그렇게 고민해 주시니까 아니, 너무 고맙더라고요. 첫 방송이 너무 분위기가 좋은 것 같아. 아니 근데 변희 대표님만 나오시면 시청률 엄청 올라갑니다. 매불쇼 우리 동지예요. 아 그래요? 같이는 못 나갔지만 그 다음에 저번에 그 박예슬 아나운서의 뉴스 코멘 아니 톡톱에도 나오셨거든요. 아 예. 몇시 만에 보셨어요? 그래 알겠습니다. 그 톡톱이 역사상 가장 많은 시청이 변희 대표님 나오실 때예요.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목요일 날. 일주일에 한 번만 하시면 되겠죠? 두 번 예. 할까요? 우리 어차피 이제 거리에서 이제 싸워야 되는 상황이니까 예. 안 변해요. 거리에서 예. 하시고 또 예. 저희 뉴스 코멘터리에 나오셔갖고 그 내용도 좀 정리 같이 예. 해주시고 예. 지적할 것 지적하시고 또 뭐 반론이 있으시면 같이 또 토론도 해주시고 좋습니다. 네, 목요일 날 안 변해. 예. 예. 네. 안 변해요. 나 아니래니까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시청자 여러분들 오늘 우리 안진걸 소장님과 변희재 대표, 변희재 대표와 안진걸 소장님의 첫 번째 토크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희도 준비는 많이 했는데요. 아, 또 다음 시간에도 더 많은 내용과 컨텐츠를 준비하고 예, 목요일 날 저희들이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요새 변희재 대표님 나오니까 네. 시청 숫자 몇 천만 호, 몇 천 명으로 확 뛰었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안진걸 소장님이 나와서 그런 겁니다. 아니, 네. 저는 파괴력이 약한 사람이고요. 아, 전혀 아닙니다. 변 대표님께 감사드립니다. 두 분 오늘 이렇게 어려운 자리 해주셔서 고맙고요. 다음 주 목요일 날 네. 찾아뵙기로 하겠습니다. 예. 자, 네. 여러분 다음 내일
8시에 다시 또 유용한 뉴스 코멘터리는 여러분들 찾아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하기 좋아요.초심 백은종 그 투쟁의 기록 개벽이 출간되었습니다. 윤석열의 등장을 예언한 채 개벽 검찰 공화국을 막아라. 무소불위의 검찰을 그동안 아무도 건드리지 못했다. 검찰을 손볼 세력이 어디에도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뛰는 검찰에 나는 국민이 있다. 전두환 군부 독재와 이명박근혜 정권마저 붕괴시킨 촛불 시민들이 그따위 검찰 출신 나부랭이들의 폭거에 굴하겠는가. 위기의 대한민국 윤석열 검찰공화국에 맞서 싸울 촛불 시민들의 투쟁의 지침서 초심 백은종 국가와 민족을 위한 그 투쟁의 기록 개벽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